지금 그 애서하고 야곱하고 만났을 때 20년 만에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77세 들어갔으니까 97세 말로 이렇게 보고서 약 이제 애서가 이제 400명하고 해서 같이 세일로 돌아갔고 그대길로 갔고 야곱은 또 그에 속한 모든 자는 그날 가나안 땅의 끝그 접경까지 나와서 거기 숫곳에서 얼마간 머물렀다. 그래서 그 97세로 보고 그쪽에서 이제 숫곳은 세겜이 가까우니까 세겜 땅으로 이제 왔어요. 근데 나이가 가장 나이가 도대체 그때가 몇 세였을까, 몇 살이었을까, 아들들의 나이하고 이런 것이 참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일단은 이때 나이를 98세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하란에서 20년을 했으니까 야살의 책에 77세에 거기 갔으니까 거기서 20년 그러면 만 20년이 넘었다고 보고 야곱이 98세에 그 땅의 접경으로부터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살렘의 땅, 즉 세겜에 다다른 걸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동안 지내게 되는 거죠. 그가 그 땅의 백성들 하몰의 자손들로부터 거기에 있는 들의 한 구획을 다섯 세겜을 주고 샀다. 땅을 샀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요셉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는데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또 천막을 치고 해서 그 숫곳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고, 자, 야곱이 거기서 1년 6개월을 야살의 세계는 번역을 1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게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있으면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벤자민을 낳고 올 때가 거의 100세인데, 그러면 여기 예 98세 6세 참그 쉽지 않아요. 1년 6개월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것이 98세 여기 98세 1년 6개월 요거는 이제 날짜 계산을 좀잘 봐야 돼요. 이 연수 계산을. 그래서 요게 1년 6개월 아니면 어떻게 날짜 계산을 잘못된 건지, 결국 거의 한 98세면 거의 한 100세 좀 전, 99세는 넘고 뭐할 그때 나이 같은데, 일단은 자 그때 그 땅의 거주민들 중에서 어떤 여인들이 그 성읍 사람들과 딸들과 춤을 추고 즐기기 위해서 세겜 성읍으로 갔다. 그들이 거기에 갈때 야곱이 99세. 이제 요 상황은 뭐냐면은 이제 디나가 강간을 당하기 직전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야곱이 99세의 아내들과 라헬이 44세. 요 야곱하고 라헬하고는 55년 차이가 나는 걸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요때 라헬이나 레아가 44세로 이렇게 계산해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이를 거의 100세쯤이라고 본다 그러면 요셉이 91세에 태어났으니까 요셉이 9살 정도 됐고 8살 정도, 그 다음에 요 디나가 한 2살 정도 더 최고 2살 정도 더 많다 그러면 10세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그 성읍의 딸들을 보았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 옆에 서서 그들의 즐거움을 보았고 그들이 이러한 딸들 앞에 서 있었으니 이 사람들의 이제 야곱의 그 처들 모두가 거기 있었다. 그 땅의 통치자 하몰의 세겜도 역시 그 딸들을 보기에 거기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녀의 어머니 44살 레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세겜이 봤다. 세겜 눈에 띄었어요, 이 디나가. 그래서 그 디나가
그 세계 눈에 이제 어떻게 잘 보여서 저 여인들 사이에 있는 저 젊은 여자 쟤는 누구냐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대답하되 이제 이 히브리 이삭의 아들 야곱의 딸이라 그래서 얼마간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다 98세 이제 이렇게 해서 야곱이 98세부터 99세까지 1년 6개월 자 즐기 위해서 땅에 나온 여기에 나왔다는 것을 듣고 디나가 그녀의 어머니 또 여종들과 함께 이게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디나를 10살인데 세겜이 봤으니 이제 거기에 꽂힌 거예요. 이 세겜이 아주 이 여자를 보고 이 처녀를 보고서 아주 이제 아주 그냥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그가 디나를 강제로 취하니 강간해요. 디나가 세겜의 집에 납치 끌려가게 되었고 그가 그녀를 강제로 잡고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부록스럽게 됐다. 그가 그녀를 매우 사랑했으며 그녀를 그의 집에 그때 집도 못 가게 거기다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납치, 감금, 강간 네. 그래서 그들이 야곱에게 와서 이 일을 말했다. 세겜이 그의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이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의 종 12명을 보냈다. 이에 그들이 디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세겜 집으로 갔을 때, 세겜의 그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12명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디나 앞으로 다시 오지 못하게 하고 세겜이 디나 앞에 앉아서 디나에게 키스하며 그들의 눈앞에서 그녀를 안았다. 성추행, 성폭행, 납치, 감금, 강간, 성희롱 다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야곱의 종들이 그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세겜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내쫓고 세겜이 우리 눈앞에서 디나를 그렇게 성추행하더이다. 세겜이 그의 딸을 더럽혔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으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그의 아들들은 들에서 아직 그의 소떼를 먹이고 있었고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 전에 야곱이 세겜에 있는 그 집에 그녀의 시녀를 또 둘을 또 보냈는데 세겜은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 3명을 하몰에게 보내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에게 이 처녀를 내 아내로 주소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윗이라는 요거의 아들 하몰이 그의 아들 세겜 집에 나와서 그 앞에 앉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세겜아 어찌 내 백성 함의 자손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여자가 없어서 네가 내 백성 함의 자손이 아닌 히브리의 자손, 셈의 자손, 히브리의 자손의 여자를 취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함의 자손은 대부분 이 피부가 곱고 셈의 자손은 피부가 그렇게 곱지 않죠. 그래서 이에 세겜이 말하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오직 그녀만을 주소서. 이는 그녀가 나의 눈에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니 하몰이 그의 아들 말대로 행하였다. 이는 셈이 그 여자 디나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에 하몰이 이 일에 대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세겜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야곱에게 말하기 위해서 야곱이 집에 이르기 전에 자, 보라 하몰의 아들 세겜의 행한 일을 야곱의 아들들이 듣자마자 들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그 누이로 인해서 매우 슬퍼했으며 그들이 소떼를 모으는 시간 전에 모두 분해서 집으로 일찍 돌아왔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나와서 앉았고 화가 나서 그에게 말하되 정녕 이 세겜 사람과 그 세겜 일가들이 모두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는 온 땅의 야호와 엘로힘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명하시기를
사람은 납치감금해서는 안 되며 강간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소서, 세겜이 우리 누나 누이 동생 디나를 그두 가지 이유, 즉 납치 유린하고 강간을 행했으나, 이제 첫 번째 납치 유린하고 강간했으니 세겜의 잘못이고, 그다음에 그 성읍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도 세겜의 아들에게 그에게 한마디 충고 말도 하지 않았다. 충고. 한마디 이제 뭐 제재하거나 뭐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요. 그두 번째. 그래서 정녕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와 그 세겜 성읍의 죽음의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아셔야 하며, 이제 이해하시니 그 세겜이 행한 나쁜 일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그들의 아버지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겜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에 관련해서 그의 아들의 말대로 야곱에게 이제 청혼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야곱과 그 아들들 앞에 앉았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되, 내 아들 세겜의 영혼이 당신의 딸을 갈망합니다. 이제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청을 하오니 그 디나를 우리 아들 세겜의 아내로 주어서 우리와 서로 통혼하소서. 우리에게 당신들의 딸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딸들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백성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땅이 매우 넓으니 당신들이 그 안에 거하고 거래하며 소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 당신들에게 누구도 한마디 말을 하며 당신들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하몰이, 세겜의 아비 하몰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멈추니 보라, 이 그의 아들 세겜이 하몰 그를 따라왔다. 그러니까 세겜이 아버지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들도 그 아들 앞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 앞에 이제 앉았다 이거예요. 세겜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말하는데, 세겜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들의 목전에 호의를 입게 하사, 나 세겜이 당신의 아들을 주소서, 나한테 당신의 딸 디나를 주십시오. 야곱 당신들이 세겜에 나에게 말하는 모든 조건, 혼인 조건, 그것을 내가 그녀를 위해서 다 이행하겠습니다. 나에게 많은 지참금과 선물을 요구하소서. 내가 그것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할례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이 처녀를 아내로 주십시오. 이에 시몬, 이제 요거 이제 나이를 이제 제가 이제 잘 이렇게 해석 계산해서 붙여봤는데, 이때 나이가 야곱이 거의 98세가 넘었고 99세가 이제 됐을 때예요. 그래서 시몬과 이제 84세 첫 아들 루벤을 낳아가지고, 84세 그때 루벤은 약 16세 됐어요. 16세. 84세 낳았으니까 15세. 시몬은 둘째 아들 14세, 레이가 13세. 그 다음에 하몰과 그의 아들에게 교묘히 대답하며 말하되, 이제 속임수를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당신들에 의해서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이제 이 할례를 하려는 것은
이제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소서 우리 누이 디나 나이가 10살인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10살은 돼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자를 보이려면 10살은 돼야 될것 같아요. 10살 이제 요셉이 한 8살 정도 됐고 디나가 한 10살. 그리고 다른 형들은 거의 요때 나이가 이제 12 정도나 11, 저기 유다가 12살 정도 됐어요. 요셉보다는 한 4년 차이 나니까. 그래서 유다보다 좀 한두 살좀 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살 이상 됐을 거예요. 요때 나이가. 그래서 당신 집에 왔으나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아버지 야곱과 협의하기 전에 그녀로부터 떨어져 있으소서. 이는 우리가 동의 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의 길들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당신에게 말할 것이며 우리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이것을 말한 것은 저 어떤 구실,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함이라. 이 일에 관해서 세겜과 그의 성읍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 조언을 얻기 위함이라. 그래서 자, 세겜과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시몬과 레위의 말을 들었으니 그것이 그들의 목전에 좋게 보였더라.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다. 그들이 떠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말하되 보소서 이 악한 자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에요. 약한 자들과 그들의 성읍에는 죽음이 마땅함을 우리가 압니다. 이는 그들이 엘로하심께서 노아와 그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명하신 것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겜이 이 일을 행해서 우리의 누이 디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열함은 우리 가운데서 결코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 야곱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시고 이해하소서. 그들에게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 조언과 구실을 찾으소서. 이 성읍의 모든 거주민들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 시므온을 비롯한 레위 이두 사람들 이 아들은 이제 형제들은 이 세겜의 거주민들, 세겜 이하 세겜의 아들, 세겜의 아비 또 세겜의 거주민들을 몽땅 다 죽이기 위한 그런 저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에 당신들을 위한 적절한 조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듯이 그들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소서.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세겜 주민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이것을 행하지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로부터 우리의 딸을 취하여서 이 땅을 떠나겠다고 하소서. 만약 그들이 이것을 행했다 동의하면 그것을 행하면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칼로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잠잠하고 평안 중에 있는 자들 위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모든 남자를 죽일 것입니다. 시몬이 조언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으니 시몬과 레위가 그것이 제한된 대로 그들에게 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에게 다시 왔으니 디나에 관해서 말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대답할지 듣고자 함이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속이며 말하되 우리가 당신의 모든 말로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당신의 말들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하기를 온 땅의 엘로하심 야호와로부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에 명한 것이 이러하니. 자, 이렇게 해서 할례를 다 해요. 할례를 이제 기르니까 제가 좀 짧게 할례를 다 해요. 계속 할례를 다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수가 645명이었고 그 자녀들의 수가 246명.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645명이 할례 받은 남자가 계속 할례를 행하고 그 중에서 할례를 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약 20명 정도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사람들을 또 죽여요. 18명을 죽여요. 그리고 두 명은 찾질 못해서 그들이 이제 도망을 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두 명 시몬과 레위가 또 형제들이 다 해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 거의 한 800명 정도나 되는지 10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싸그리 다 죽여요. 그리고 또 나머지도 포로로 또 이렇게 잡아오고 그래서 자 그 형제들이 말한 것과 하몰의 아들 그의 세겜과 그 성읍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대다 이 뭘들을 이제 디나가 들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그 세겜이 이렇게 이제 뭐 할례 안 받고 한 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나이는 야곱이 99세, 요셉 8살, 루벤 15살, 시몬 14살. 요 정도 나이면은 지금 루벤 14살 요 정도 되면 얼마나 뭐 진짜 몸이 날아다닐 정도예요. 얼마나 날뛰겠어요. 칼 들었다 그러면 뭐 진짜 이리저리 쉬지도 않고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죽일 텐데 그런 아주 민첩함이 있을 텐데 자 야곱이 이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아주 분노로 가득 찼고 그가 그들에게 분개했으며 그렇게 해서 20명이 할례를 받지 않은 20명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젊은 남자들이 이제 여기 죽인 거예요. 이 시몬과 레이가 죽여서 18명을 다 죽이고 2명은 또 도망을 갔고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그 성읍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성읍의 모든 백성들을 칼끝으로 다 죽였다. 그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 그리고 그 성읍 가운데 큰 슬픔이 있었으니 다 죽였으니 뭐 남은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디나를 데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전리품도 취하고 또 300명이 또 이렇게 그 돌을 던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 칼끝으로 해서 다 죽이고 또 이제 포로로 또 저기 잡아오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포로로 잡아온 여자의 처녀수가 85명 그 중에서 가장 젊고 어람도 예쁜 처녀가 있어요. 그 이름이 부나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또 나중에 포로로 잡혀온 여자지만 시몬이 취해가지고 결국 시몬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낳은 아들도 이집트 이주 870인 명단에 기록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세겜의 사람들 다 죽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